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버스 승강장은 냉방 시설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 지자체에 따라 더위를 식힐 대책은 천차만별이다라는 보도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무더위가 예고된 올해는 상황이 나아졌을까요? 배대원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지난해 여름 승강장에서 연신 부채질을 하며 더위를 식히던 시민들. 지금은 냉방 시설 아래서 시원한 바람을 맞습니다. 해당 지자체가 1억 3천만 원을 들여 관내 승강장 63곳에 냉방시설을 설치한 덕분입니다. 버튼만 누르면 시원한 바람이 1분간 나오는데 시민들 반응도 좋습니다. 설치하기 전에는 더웠지. 그러니 이제 잠시나 버스 오는 도중에 기다리는 도중에 이래 설치하기 시원해졌지. 반면 동구의 승강장 111곳엔 냉방시설이 없습니다. 마스크까지 쓴 채 찜통 더위를 견뎌야 하는 시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마스크도 써서 좀 그렇잖아요. 요즘에도 덥잖아요. 많이. 그런데 여름에는 더우면 한 30도 넘어가면 더 덥죠. 그때는 암만 해도 답답하겠죠. 승강장 냉방시설 설치율은 지난해와 비교하면 중구와 울주군은 차이가 없고 남구는 소폭 증가하고 북구는 크게 늘어난 반면 동구는 여전히 냉방시설이 없습니다. 설치가 돼 있는 데는 지금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요번에 뭐 코로나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쪽으로 지금 예산이 빠진 게 많다 보니까 이쪽으로 지금 예산이 지금 못 들어와가지고. 잠시나마 휴식처가 되어주는 그늘 막도 구군별로 차이를 보입니다. 중구가 54개로 가장 많은 반면 동구엔 6개만 설치돼 있습니다. 올여름 잦은 폭염 등 역대급 무더위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의 예산과 정책 순위에 따라 시민들의 표정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UBC 뉴스 배대원입니다.